현재 자궁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이 있는데 콩을 먹어도 되나요? 또는 난소에 혹이 있는데 콩 제품을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콩은 여성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며 단백질의 일종인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실제 콩에는요, 갱년기와 생리불순, 생리통 등이 있는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제가 아닌 식품으로서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라든지 콩가루 또는 청국장, 비지 등 일상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자궁난소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콩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강보조 제품과 그 밖에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건강보조제의 경우에는 자궁난소 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